BMW가 9대1 신형 전기차 출시를 예고, 테슬라와 본격 맞대결을 선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BMW는 파워 오브 초이스, 파워 오브 초이스라는 지속가능성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9대1 신형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며, 2030년 말까지 700만 대 이상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헤브 및 순수 전기차 판매를 목표한다. BMW 그룹은 현재까지 BMW와 미니 등 전체 브랜드에서 50만 대 이상의 전기와 모델을 판매했으며, 이후 새로운 에브 및 헤브 모델이 출시되면 내년 말에는 해당 수치가 두 배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룹 측은 신규 전기 구동 모델 출시를 통해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고 테슬라와 벤츠 등 경쟁사의 프리미엄 전기차와 본격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BMW는 향후 10년 이내 460만 대의 순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연평균 46만 대 규모로 지난해 42,249대가 판매된 i3와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인 셈이다. 향후 10년 이내 BMW 전기차 브랜드 i 패밀리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모델은 9-3다. 중국 선양에서 전량 생산되는 9-3는 내년 여름 본격 판매가 시작되며, 테슬라 모델 3화 경쟁 예정인 i4 및 i-NEXT의 양산 버전인 9도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9는 최대 460마일, 740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i3는 BMW X1 크로스오버의 전기차 버전인 9으로 교체될 예정이며, 해당 모델은 폭스바겐 아이디. 3화 경쟁하게 된다. i5와 i7은 차세대 5시리즈 및 7시리즈 세단을 기반으로 제작되며, 폭스바겐 아이디 비즈온 및 메르세데스 벤츠 EK와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미니 역시 9M과 9-3를 기반으로 하는 최대 2대 이상의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며, 쿠퍼 AC를 넘어서는 전기차로 에브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